요즘 같은 장에 주식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의 투자 길잡이 주식 챔피언이 준비했습니다. 주식을 더욱 손쉽게 주식 챔피언 아카데미. 생각을 바꿔야 수익이 보인다.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저 문현진과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주식 초보 소리 들으실 건가요? 주식 초보님들을 고수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저 황영 멘토와 함께 하시죠. 투자 원칙이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매수매도 잘하는 방법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김도호와 함께 하세요. 제가 이렇게 힘든 시장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주식을 잘 사고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엑시트만 빼서 실전 쪽에만 맞게끔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거 할 거 없잖아. 이거만 하면 되잖아. 비법들만 가지고 매매하면 돼요. 또 듣고 하면 귀가 뻥 뚫려요. 개우개골 팍팍. 홈페이지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여전히 뭐 크게 올라간다는 느낌은 받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시가가 좀 떨어져 출발했고요. 살짝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어마어마한 상승이다 라고 느끼기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에서 우리가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이 외바닥은 무시하라라고, 외바닥은 외면하라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오늘 오후 8시에 또 무료 강연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하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공부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어찌됐던 시장 V자 반등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다음번 하락이 어떤 모양을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전히 관망세로 지켜봐야 되는 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 가지고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다음 하락이 나온 다음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가, 또 어떤 모양을 만드는가, 어떤 지지를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여전히 시장은 안 좋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상한가에는 한창바이오텍 그리고 이노시스가 이렇게 급등이 나와 있는데, 뭐 한창바이오텍은 이제 상한가가 좀 풀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LNG 비축에너지가 뭐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LNG 관련주, 가스 그런 관련주들이 조금 뛰어오른 모양새가 보여지고요. 그 외에는 이제 과대 낙폭주라든가 요즘 뛰어올랐던 분절주들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N자 반등 정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이제 모아 데이터 이런 기업들부터 해서 무상증자 거래력 효과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 무상증자 이야기 때문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지는 게 특징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뭐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한창 바이오텍인데요.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일단 지분 매각, 자회사 지분 매각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에 돈이 생겼다 그 이야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난 다음에 거의 20%대까지 시가 이후로 10%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요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되냐면 이제 상한가가 풀리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한창 바이오텍을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것은 상한가가 풀리게 되면은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런 자리에서 이제 반절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이제는 그 이후로 아마 내일쯤이면은 이렇게 상한가 풀렸다는 것은 내일이면 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내일 전량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이노시스 역시나 무상증자 권리력 효과 때문에 점상한가 갔다가 오늘도 급등이 나왔는데, 품절주인데다가 무상증자 권리력 효과 때문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요즘에 자꾸 가다 보니까 하나의 이제 분위기이자 또 그리고 하나의 어떤
테마주 형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쓸데기 없는 테마라 가지고 뭐 평소에는 이런 테마들이 이렇게 급등 나올 리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별로 옳다라고 할 만한 종목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뭐 좋은 현상은 아니고요. 뭐 우리가 또 이렇게 지켜보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볼 만한 자세는 아닙니다. 그냥 들고 있는 분들은 운이 좋았다 생각하고 수익을 챙기는 게 좋고요. 들고 있지 않았던 분들은 너무 욕심내면서 따라 붙을 이유는 절대 없다라는 점, 그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우리 주식을 오랫동안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투자라는 것이 뭐 하루 이틀 하고 한 달 해가지고 내가 뭐 뽕을 뽑아가지고 그만둬야지 뭐 그런 식으로 한방 노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좀 오랫동안 꾸준히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급등 나오는 거 사실은 부럽죠. 배 아프고 부럽고 수익 달콤할 것 같고 물론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꾸준히 오랫동안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닌 건 아닌 거다. 그러니까 너무 못한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뭐 인생도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튀거나 너무 개성 있게 하다 보면은 정말 뭐 아니면 도가 되어버리는데 적당히 보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런 투자들 저는 별로 옳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매수라던가 따라 붙는 매수는 절대로 금해주시길 바라겠고 역시나 조금 관망자세로 지금은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두 개가 영, 뭐 시덥잖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종목들이 많고 지수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수만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선물 시장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냥 수익을 조금 이렇게 보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인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어쨌든 줄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주도주라든지 시장이 뭐 어떤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흐름들 뭐 이렇게 바닥을 잡는 그림들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걸 감안해 보았을 때 여전히 바라보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계속 바라보다 보면 놓치는 것들 너무 많고 그냥 뭐 지붕 쫓다가 그 닭 쫓던 개가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럴지언정 이 바닥은 역시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욕심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누가 맞다라고 하긴 사실은 그렇죠. 지금 투자하셔가지고 수익 보고 있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이 맞을 거고 지금 또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욕심을 버리고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거지 지금 산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는가는 아닙니다. 대신에 어떤 게 틀린 게 되는 거냐면 지금 사놓고 빠졌을 때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괴로워하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감당 못할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하다면 지금 몰빵하시든 매수하시든 풀 매수하시든 아무 상관없는데 감당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조언을 찾게 되고 뭔가 더 누구 말이 맞을까 계속 간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애매하다고 한다면요. 저는 지금 여기 매수해가지고 떨어지면 자괴감 올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현금화를 이렇게 해놓았던 이유가 또 엄청난 기회, 뭔가 폭락이라던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싸지는 지난 코로나와 같은 어떤 기회가 생긴다면은 정말 주저하지 않고 몰빵할 계획인데 이런 상승에 내가 속아가지고 매수했다가 빠지게 되면 내가 이러려고 현금화 했나, 지난 세월 그렇게 비난받으면서 현금화 했던 이유가 뭘까, 내가 이때까지 기다려오면서 참아왔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 고작 여기 사갖고 물리려고 내가 현금화 했나 하려고 했나 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 것 같습니다. 저 그거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당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외바닥은 외면하라 라고 하는 그 격언을 저는 따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말을 따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주가 좀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PPI 지수라든가 CPI 지수, 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또 시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로 인해서 연준의 또 태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생각보다 뭐 지수 지표들이 좀 잘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지켜보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한 템포 쉬어가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 하락의 모양새가 어떻냐에 따라서 어찌됐든 매수의 기회는 올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는 것 뿐인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현금을 좀 이렇게 투입할 장전은 하시되 쏘지는 말아라 라는 그런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